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스하 스토커즈의 키미입니다. 이제부터 스토커즈 개인 영상들을 하나씩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저 키미가 스타트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 컨텐츠는요,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스니커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또 한 스니커즈 하는 여자라서요. 제 앞에 놓여진 많은 신발들 외에도 신발장 안에 제 애기들이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신고 다니는 아이들로만 뽑아봤습니다. 저는 다양한 가격대의 스니커즈들을 구매하는 편인데요. 여기 앞에 고가의 스니커즈들이 있고요. 나이키 빠순이 키미는 나이키 신발들도 있고요. 컨버스, 아디다스, 아식스, 그 외의 브랜드 신발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착하고 있는 스니커즈들 앞이라서 조금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뭔가 익숙한 냄새인데, 그럼 빠르게 신발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스토커즈. 자, 먼저 고가 신발부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고가 신발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발렌시아가 트리플S인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구매를 했는데 단 4번 신었어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이게 가격만큼 무겁나 봐요. 제 통장을 텅장 만든 신발인데 너무 무거워서 자주 신진 않습니다. 어글리 슈즈가 대세였잖아요. 그 대열에 한번 끼고 싶은 키미. 샀다가 후회하고 많이 안 신는 신발장 귀신? 네, 그런 느낌인 신발입니다. 요 신발은요, 이제 키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신으면 한 170이 넘는 것 같아요. 이 스니커즈 굽 때문인지 다리 라인이 그래도 상당히 이뻐 보이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스키니한 바지를 입어주거나 아예 다리를 드러내서 신는 신발이에요. 아니, 비싼 신발 샀는데 가리면 안 되잖아. 내 돈. 다음 고가 신발은 발렌티노 제품인데요. 전 이걸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샀어요. 공항에서 사면 싸신 거 아시죠? 그래서 제일 싸게 사봤는데 요 신발도 잘 신지 않아요. 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산 고가의 신발들은 다 뭔가 착화감이 저질이었어요. 착화감이 왜 별로였냐면요. 요 솔 부분, 밑바닥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요. 이게 좀 오래 신으라고 짱짱하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폭신폭신하지도 않고 돈값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딨어? 어딨어? 여기 보이시나요? 찡이 떨어져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찡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분명 신발을 살 때 찡을 추가로 주신 것 같았는데 제가 어딜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 아이도 신발장 속 제 귀신이 된 아이입니다. 요 신발은 어글리 슈즈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슬림하게 떨어지고 깔끔한 느낌이라서 조금 단정하게 옷을 입고 신발로 포인트를 줄 때 많이 신는 편이에요. 자, 다음 고가 제품은 YSL 립생로랑 신발인데요. 요 아이는 별 때문에 샀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별 때문에 샀습니다, 여러분. 실버 느낌의 별. 별 때문에 샀어요. 근데 제가 요 별을 사고 난 뒤 파랑별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났던 친구예요. 요 제품도 착화감은 별로입니다. 구려요. 가격값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의 좋은 점은요, 제 신발들을 보시면 조금 운동화, 러닝화 느낌의 신발들이 많은데 이거 굉장히 슬림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무난한 자리나 러닝화가 좀 알맞지 않은 자리, 그런 날 이걸 신어주고 갑니다. 다음 신발은 마르지엘라인데요. 이미 때깔부터 보시면 알겠죠? 제가 얼마나 애정했던 신발인지. 원래 이렇게 더럽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신었나봐요. 비 오는 날에 신으면 안 되는데 런던에서 어떡해. 비 안 오는 날이 어디 있다고. 런던은 추적추적. 저는 이 신발을 학교 다닐 때 졸업학년 내내 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제일 심해. 근데 요 신발 요 앞에 요 페인트가 포인트인데요. 요 페인트 때문에 100파운드가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페인트 안 칠해진 거를 그냥 제가 사서 페인트를 뿌릴 걸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요 신발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사람들께 추천하는 신발이에요. 굉장히 발이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밑창이 되게 폭신폭신한 것도 아닌데 뭔가 편해.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편해. 그래서 이 신발도 투박한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러닝화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애정하는 신발이에요. 일단 나이키 콜라보 제품들을 먼저 뽑아볼게. 자, 다음은 나이키 빠순이 키미의 사랑하는 베이비들, 내 아가들, 내 새끼들인데요. 아, 얘네도 냄새나. 너무 많이 신었어. 일단 콜라보 제품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ACW,
언더커버 오프화이트 오프화이트입니다. 저는 열심히 줄 서고 열심히 운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도 꽤 많이 산 편이에요. 이제 라플도 많이 당첨됐고 줄도 열심히 서봤습니다. 아, 대망의 프레스토, 제 사랑 프레스토. 요걸 리셀에 팔았으면 제가 좀 부자가 됐을 텐데. 요 신발은요, 여름에 신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서 통풍도 잘 되고, 일단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그리고 게다가 흰색이잖아. 난 흰색 스니커즈가 좋다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착용하고 있는, 여름에 제일 많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가 좀 애물단지예요. 당첨은 됐는데, 하필 오프화이트 콜라보 제품인데요. 이 아이가 검정색이 있었죠. 검정색과 핑크색이 있었는데 제가 핑크색에 당첨을 돼버렸어요. 이거 소재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시스루 느낌으로 발가락이 보이는 제품인데요. 이게 원래 통풍이 된대요. 그래서 맨발로 신으라고 하는데 뭔가 난 내 발가락 보기가 싫어. 그래서 보통 양말을 조금 더 챙겨 신고 하는 편인데 잘 모르겠어요. 요 아이 세 번 신었거든요. 요 신발을 아직까지 엄청 이쁘게 어떻게 입을까 고민이 많은 친구예요. 만약에라도 이 신발 이렇게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신고 싶은데 신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컨버스 제품들이에요. 컨버스가 상당히 많은데 추려서 데려왔어요. 두 개만 데려와봤어요. 컨버스를 진짜 사랑합니다. 특히 하이탑. 요 제품은 JW 앤더슨 콜라보 제품이고요. 요 제품은 언더커버 컨버스 콜라보 제품입니다. 콜라보 제품들을 너무 좋아하죠? 약간 한정판 이런 거에 미쳐요, 제가. 약간. 근데 팔진 않아. 난 실착만 해. 난 다 내가 신어요.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네요. 혼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먼저 이 하이탑은요. 깔별로 샀어요, 제가. 너무 이뻐서 깔별로 샀는데, 지금 색깔만 보셔도 약간, 이거 굉장히 하얗진 않지만 아이보리 색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신고 막 신었나 봐. 이 언더커버 제품은요. 앞에 order, disorder 이렇게 영어가 박혀 있어요. 귀엽지 않나요? 뭔가 이게 반짝반짝한 이 느낌도 좋고 배색 조합도 너무 깔끔한 것 같고 컨버스는 로로 이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로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제품만큼은 이 시기에 그냥 검정색 신발이 하나 갖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검정색 신발을 제가 잘 안 신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해요. 냄새도 별로 안 나요. 다음 제품으로는 아디다스 제품들이에요. 아디다스 제품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먼저 눈에 가시는 건 바로 이지겠죠? 근데 전 이지보다 얘를 더 애정해요. 그래서 얘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 제품 아디다스 01 제품인데요. 이게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키미는 작년 라플 운이 되게 좋았던 친구인가 봐요. 전생에 복이 많았나 봐. 전생에 착한 짓을 많이 했나 봐. 편집자한테 죽었다. 아무튼 이지 제품 이거 당첨돼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지 제품이 나이키 콜라보 제품들보다 좀 가격이 고가긴 해요. 근데 요 제품 애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사진이 더 이뻤던 신발이다? 실물이 좀 더 공룡 같다? 저는 공룡 신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글리 슈즈까지는 좋았는데요. 이 밑창, 이 솔 부분이 너무 공룡 같아. 그런데 이게 생긴 거에 비해서는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편안하고 엄청 무겁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뭐랑 입어야 딱 좋을까? 약간 이 느낌이 안 나는 신발이랄까요? 둘이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데 뭔가 손이 안 가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가 이지에 손이 가요. 혼자 하니까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자 마지막 제품들이에요. 이제 그 외의 제품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브랜드의 신발들이에요. 이 신발은 롬버트 제품인데요. 이 롬버트는 비건 레더라고 하죠. 비건 레더라고 하면요. 동물의 가죽을 쓰지 않고 합성 섬유로 만든 대체 인조 가죽이에요.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도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 브랜드를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투박하게 생겼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브랜드 신발을 한 번쯤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신발을 보자마자 어디 한번 비건 레더 한번 사서 느껴볼까 하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이뻐서 샀어요. 이게 제가 신어서 색깔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색깔이 조금 얼룩덜룩 때탄 듯한 느낌의 신발이에요. 개인적으로 신발은 깨끗한 상태일 때보다 조금 헐고 더
더러워져야 이쁜 것 같아요. 개인 취향. 존중해주세요. 개인 띄워줘요. 개인 취향. 반대인가? 개인 취향 띄워줘요, 편집자. 아무튼 요 신발 생각보다 엄청 무겁지 않고, 비건 레더 하면 뭔가 내가 동물을 사랑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고. 엄청 많이 신진 않았네요. 신발이 이렇게 많으니까. 엄마 아빠 미안해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로토 제품인데요, 다밀 돌마와 로토가 콜라보를 해서 낸 제품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제품은 아니에요, 콜라보 상품 중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신어서 요 색깔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녹슨 컬러 보이세요? 저는 헌것, 녹슨, 뭔가 누군가 한 번쯤 신었다가 나에게 준 느낌, 물려받은 느낌의 신발을 좋아해요. 근데 얘가 딱 그렇게 나왔어요. 누가 보면 왜 새 신발 사는데 왜 이렇게 뒤로운 신발을 사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그냥 개인 취향이라고요. 개인 취향. 제가 그래서 보시면 흰색 신발들이 많아요. 지나가다 흰색 신발을 신은 키미를 보신다면 사뿐히 지려 밟아주소서. 저 그래도 화 안 돼요. 저 약간 더러워지는 거 좋아해서. 말이 이상한데? 더러워지는 걸 좋아한다고? 지나가는 흰 신발 키미를 보신다면 신발을 사뿐히 지려 밟고 헬로 키미? 키하 한번 외쳐주세요. 그럼 웃으면서 아유 토커즈 여러분 사랑해요 해드릴게요. 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 신발장 속 아가즈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냄새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사실 모든 신발들 다 설명을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제 편집 과정에서 뭔가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신발장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내 컨텐츠는 어떨까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편집을 좀 해서 이제 찹찹찹찹 몇 개만 추려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키미 신발장 몇 번 더 우려 먹을 겁니다. 리뷰 듣고 싶었다 하는 신발 있었는데 제가 건너뛰었으면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성의껏 열심히 또 리뷰를 해야죠. 저는 이제 다양한 소재로 개인 컨텐츠를 기획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키바! 이거 맞나?